그 저금리랑 공익법인들이 힘든 상황이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이제 법규 때문입니다. 공익법인법에 따르면 출연기금, 그러니까 원금에는 손을 댈수 없고 그 원금을 통해서 나온 수익으로만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자 수익이 굉장히 적게 되고 그래서 원금이 있더라도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게 공익법인들의 불만인 건데요. 근데 이 법이 1976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금리 시절에는 이제 뭐 좋았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저금리인 상태에서 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했던 그 법이 오히려 족쇄가 되면서 공익법인들이 자금이 있음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거의 못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그들의 주장입니다. 1990년도 초반부터 공익법인에 많이 참여했었던 이세중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분이 말하기를 요새 지인들이 한국에서 더 이상 공익법인 활동을 하기는 힘들다. 원금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폭삭 내려앉으니까 우리가 공익 활동을 할수 있는 그 자금이 너무 적다. 그래서 많이 포기를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과거에는 공익법인들이 증여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는 이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세중 변호사 말에 따르면 현재는 이제 국세청 결산 공시처럼 공익법인들의 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강화하는 한편 이제 다른 영세 규모의 공익법인들이 자기를 할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